자, 저희가 이거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리스트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2번 요 밑에 있는 getTotalLow 메소드도 필요하세요. 그래서 getTotalLow 리스트 한번 보셔야 되고요. TotalLow는 맨 처음에 0으로 세팅하시고요. DB 연결했고 select from Q&A 맞죠? Q&A 뒤에 검색이 있으면 where 문장을 단다. where 써가지고 검색에 해당되는 건데, 그게 Q&A 말고 멤버에서 이렇게 또 카운트 세자 이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Q&A에서만 카운트 세시면 됩니다. 검색도 Q&A에서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만약에 ID를 가지고 하자, 그래도 ID도 이제 Q&A 안에 있는 거죠. 사람 이름으로 검색하자고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검색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조인을 하셔서 검색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ID로 검색하자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이제 그 Q&A에서만 검색하게 되고요. 그리고 검색어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다 만드는데, 이제 검색어는 나중에 좀 써볼 건데, 저희가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이 컨텐츠입니다. 그 다음에 Q&A니까 뭐 ID? ID로 검색을 하자라고 쓰시면 W 대신에 I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I가 들어오면 I로 검색을 하게 되고요. 그럼 라이터가 없으니까 라이터 조건이 붙으면 안 됩니다. ID like 물음표 이렇게 해서 이제 ID로 검색을 하자. 만약에 이게 아이디가 꼭 맞는 것만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럼 equal 쓰시면 됩니다. equal 사용하셔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T,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이디죠. 그럼 여기 요거 밑에 있는 것도 타이틀, 컨텐츠, 여기 아이디입니다. 아이디. ID로 검색을 하자. 아, 그러면 이제 그 리스트 만들 때도 ID로 검색을 하자로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허가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데이터 세팅 없죠? 여기서 데이터 세팅하는 거 조건문에 맞춰서 데이터 세팅하는 거 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세팅하는 거 썼고, 요 밑에 위에는 요거 쿼리 만들 때 데이터 세팅 그 쿼리를 조건문에 맞춰서 쿼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데이터 세팅도 똑같이 이제 데이터 세팅하는 걸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실행하고 나면 이제 리졸트에 나오겠죠? 데이터 한 개만 나옵니다. 카운트죠? 여기 카운트 세자 데이터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오면 이거 토탈로우고, 토탈로우로 인터넷에서 쓰시면 되고, 질문 답변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마찬가지 리스트 할때 제가 라이터 그 등록 이 W로 이렇게 검색하자 이건 없으니까 아예 I로 바꿔놓겠습니다. ID로 검색하자. 이렇게. ID로 검색하자. 귀찮으면 타이틀하고 컨텐츠만 하시면 됩니다. 한개 지우시면 되죠. 지우시고, 밑에도 마찬가지. I로 검색하자. 그러면 이제 I가 이제 그 ID가 되는 거죠. 여기는 ID 세팅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ID를 쓰고, 여기만 이제 I인 경우에 ID, I인 경우에 Y로 검색하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고친 것 같고요. 이렇게 고치고 나면 이제 생성을 언제 하냐? 생성을 이니트 할때 하게 되고 조립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거꾸로 가면서 얘가 제대로 됐나 보시고요. 서비스 인풀, 리스트 서비스 인풀 가보시면 여기 이제 set DU에서 DU, Q&A DU로 잘돼 있고, 여기에 set total로 하고 이게 고쳐놨습니다. total로 쓰는 것을 그 보드에서 Q&A로 바꿨고, 그 조건문에 해당되는 것도 다 바꿔서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 리스트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것을 페인트리 다돼 있고, 이제 검색도 다돼 있는 쿼리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 컨트롤러에서부터 얘를 보여야 되는데, 컨트롤러는 리스트.2가 들어오면 요거 URI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얘로 저장해 놓으면 얘를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Q&A list.jsp로 가라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Q&A list.jsp를 어떻게 해야 한다? 만들어 놔야 한다.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앱다시 하나 밑에 뷰스타리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폴더 만들어 주시고요. Q&A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엔터 치세요. Q&A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복사붙여넣기를 하셔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게시판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게시판을 그대로 JSP를 그대로 복사하시고 Q&A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요. 되셨나요?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래서 list.jsp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제 라이브러리 요거는 이제 그 사이트 메시에 있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메시에 부트라이브를 필요하고 요거 페이지네이션 필요하고 시태그 이게 요거 JS테코가 필요합니다. 폼은 돌려야 되죠. 스타일도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키 뭐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이거 만드는 것도 전부 다 동일하십니다. 그 키가 키로 돼 있는 요 키가 이제 이 선택이죠. 선택 지금 검색에 대한 선택 그럼 퍼페이지 넘 이런 것에 대한 처리도 하셔야 되고요. 세팅을 해야 합니다. 키의 세팅 그 다음에 퍼페이지 넘 세팅 하셔야 되고 데이터로 한 줄을 클릭하게 된다면 글보기로 가세요. 그래서 글보기로 가는 것은 이제 똑같이 돼 있고요. 퍼페이지 넘을 데이터가 바뀌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처리를 해주세요. 또 똑같습니다. 다 동일하시고요. 틀린 게 있다면 나중에 동작하면서 보고 지금 데이터 처리 일반 게시판이 아니라 여기 이제 Q&A 게시판이죠. 일반 게시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Q&A 리스트 질문 답변 질문 답변 리스트 타이틀도 고치셔야 되겠죠. 타이틀 이쪽에 타이틀 위에 타이틀 게시판 리스트가 아니라 질문 답변 리스트입니다. 여기 리스트에 해당이 되십니다. 되시겠죠? 검색다는 거 다 똑같고요. 검색을 따라서 폼에 해당되는 거 리스트.do로 가라. 이거 똑같고요. 이것도 동일하시고 뭐 여기 페이지 넘겨야 되는 거 히든으로 넘겨야 되는 거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키가 있죠? 키 TCW 네, TCI죠. I 그 아이디로 검색하자. 그래서 이 아이디 I로 바꿔주시고요. 이게 W 자체가 없으니까 W를 다 I로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여기다 아이디로 작성자 대신에 아이디로 바꿔주면 되겠죠. 작성자를 아이디로 보이게 만들어 달라. 전체는 전체 맞고요. 됐죠? 네, 그냥 아이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색어는 워드 맞고요. 똑같이 이 워드 네임 워드고 이제 파라미 워드 넘어오는 워드를 이제 가져서 여기다 세팅하자. 동일하시고요. 서밋 이렇게 한 개 버튼을 만들어 서밋 만들고 퍼페이지 넘 이렇게 써가지고 폼 태그 안에 있는데 버튼은 앞에 있지만 이것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 인풋 태그나 셀렉트 텍스트 에어 이런 태그들은 폼 태그 안에 있는 건 다 같이 넘어가요. 서밋은 요 앞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아시겠죠? 검색 해가지고 서밋을 만들어 놨고 얘는 이벤트 처리 얘는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처리해서 얘 바뀌면 바뀌도록 하는데 이게 넘어갈 때 저희가 퍼페이지 넘에 해당되는 것도 같이 넘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 해가지고 이렇게 서밋 한 다음에 여기 검색 아이콘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픽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픽콘 다시 서치 하시면 돋보기 모양의 이제 아이콘이 생기고요. 이제 검색은 다 봤습니다. 봤고요. 실제적으로 테이블을 찍을 때 그 찍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려면 무조건 달러 맨 앞에다가 달러 중괄 알고 리스트 이렇게 찍어봐라. 리스트 이렇게 찍어보세요. 그럼 데이터가 잘 가져와졌는지 안 가져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시면 데이터, 일단은 이 리스트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밑에 있는 걸 다 지우고 나중에 이제 요거 하세요. 지금은 이제 리스트 부분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갖다 표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요거 우리 달러 리스트만 한번 출력을 해본다. 아시겠죠? 이렇게 데이터 가져왔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은 뭐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포이치문 써가지고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가 비어있는 경우에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쓰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표시하는 거는 작성자인데 작성자 아이디 가려고 이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작성자 이름 아이디가 있고요. 아이디는 그냥 아이디 영어로 아이디라고 쓸게요. 아이디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표시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나머지 데이터들을 이제 조금 봐보자 이런 얘기죠. 이제 그 좀 넓게 해가지고 봐볼 건데요.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조회수 말고 하나 둘 셋 네 개의 데이터가 더 넘어옵니다.
첫 번째는 관련글입니다. 관련글. 관련글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제 순서번호입니다. 순서. 순서번호에 해당되는 게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레벨 넘버. 들여쓰기. 들여쓰기에 해당되는 게 넘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parents. 부모글. 부모글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는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가 잘 돼 있고 이게 정렬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어보는 거고요. 되셨나요? 네. 찍어보시는 거고요.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찍은 거예요. Empty.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됐네요. 아홉 개가 되었으니까 칼럼 스판 9. 로 해서 5가 아니라 9로 해서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저희가 데이터로우로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하나 넘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찍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4개 더해서 하나 둘 셋 넷 4개를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글 번호는 레퍼런스 넘버 REF 넘버 순서 번호는 오드 넘버 ORD 넘버 그 다음에 그, 이 들여쓰기는 레벨 넘버, LEV 넘버, 그 다음에 부모글은 페어런트 넘버, 페어런트 넘버. 찍으세요. 그 없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라이터 없네요. 라이터 없으시고, ID를 먼저 찍고요. 가로 열고 가로 가까이 네임을 찍기로 했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사이에다가 달러 중괄호 열고 vo.name을 찍어라. 자 이렇게 됐고요. 그 요 글에서 이렇게 등록이라고 쓴 거는 등록이라고 쓴 거는 실제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그리스인데 등록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질문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다 질문이라고 써주시고요. 얘는 질문입니다. 질문으로 좀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이제 폼은 그 저희가 퀘스천 폼 퀘스천이 맞나 이게 퀘스천 스펠링. 네. 예, 스펠링 맞습니다. 퀘스천. 질문이고요. 퀘스천 폼점 들어가세요. 그럼 표페이지 넘을 같이 넘겨서 사용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점 URL, 기본 URL은 리스트점 2고요. 페이지 처리에 페이지 오브젝트를 집어넣어 쓰는데 이게 페이지 네이션입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하는 것은 현재는 데이터가 4개밖에 없어서 1페이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데 이 정도까지 일단은 해주시고요. 다 준비가 끝났으면 new 해야 얘가 동작을 하지 new를 안 했기 때문에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null point exception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메인의 init 클래스 메인의 init 클래스 찾아갑니다. 찾아가시고요. 자 이제 생성을 합니다. 생성해서 쓰는 거 지금 요즘 이거 데이터베이스 초기화 시키는 것도 그 드라이브 확인하는 것도 써야 되네요. 나중에 그 게시트도 하시는데 저희가 이미지 말고 슬래시 Q&A 한 개 더 만들었죠. 이미지 말고 Q&A 한 개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컨트롤러가 Q&A 컨트롤러입니다. 예, 컨트롤러. Q&A 컨트롤러를 생성을 하자. 이 생성하는 건 다 여기서 하라고요. 유니클래스 다 생성하고 조립도 합니다. 아시겠죠? 맨 밑에 가셔서 이제 이미지까지 다 했는데 이미지 말고 저희가 이제 그 서비스 생성을 하시겠죠. 서비스 생성. 지금 리스트 서비스 생성. 복사. 한개 하시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Q&A 서비스 생성, 복사, 조립,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자 이제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 Q&A 서비스 생성 Q&A 서비스 생성 리스트.2 이미지가 아니라 Q&A 밑에 슬래시 Q&A 밑에 리스트.2라고 들어온다면 그 Q&A 리스트 서비스 인풀을 좀 실행시켜주세요. Q&A 리스트 서비스 인풀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컨트롤 스페이스 번 눌러서 엔터 인풀트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풀트 그 다음에 Q&A 리스트 서비스를 찾아가져와서 리스트.2 해가지고 서비스를 찾아가져와서 여기 서비스 맵에서 찾아가져와서 DAO를 세팅합니다. DAO는 이제 Q&A DAO
DAO 생성했나 보셔야 되겠죠? DAO 생성은, DAO 생성. 나와라.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렉이 걸렸어요. 예, 컴퓨터가 저보다 좀 느려가지고. 자, 이제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DAO, DAO 안 해놨죠? DAO를 생성을 해놔야지 되는데 안 해놨습니다. DAO 생성한 게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맵에다 put 하는데 DAO, 그, 여기 Q&A DAO, Q&A DAO. Q&A DAO input을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Q&A DAO input. Control space bar input. 이렇게 해서 import에서 생성해서 집어넣으세요. 됐죠? 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컨트롤러. Q&A 컨트롤러 집어넣고요. Q&A DAO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고요. 저기,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러는 많은데 DAO가 더 쭉 줄어든 이유는 메인에 대한 메인 컨트롤러 얘가 DAO가 없죠. 없으니까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 이 두 개가 없고 나머지는 그 DAO가 있죠. 그러니까 DAO가 네 개, 그 컨트롤러 백이 두 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제 여기 DAO가 네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Q&A DAO 이렇게 만들어서 생성해 놨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밑에 서비스 이렇게 리스트 서비스 해당되는 거 생성했고 조립. 뒤에 만들어 놓은 DAO를 집어넣는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 봅니다. 예. 그 생성된 거를 포분 돌려 가지고 데이터가 전부 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얘가 널이면은 생성이 일부 안 됐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체크해 봐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성되는 게 뭐가 생성되지? 이게 조립이 잘 되나? 이런 걸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했고요. 됐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여기 맞춰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조립까지 전부 다 했어요. 이제 실행해 보시면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Q&A 뭐 이렇게 해당되는 것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그 할 때는 서버는 서버대로 돌리셔야 되고요. 서버는 서버대로 돌려야 되고 제발 컨트롤 F11이나 F11 같은 거 누르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고 이제 서블릿이 들어가 있는 프레이트 여기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스타트 서블릿만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이름을 이렇게 서블릿 이렇게 써놓은 거죠. 뒤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서블릿만 들어가 있는 프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요. 이제 이렇게 스타티드 돼 있으면 콘솔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본다. 콘솔에 지금 404 오류는데 URL에서 지금 뭔가 그, 뭐, 바로 하자마자, 이제, URL에 에런데서 404이라고 나왔어요. 옛날 거 그냥 실행된 것 같은데. 네, 로컬호스트 치지도 않는데, 난리 부르스에요. 자, 로컬호스트 슬래시 리스트.2 이렇게 쳐보시면, 저희가 Q&A 한 개 만들어 놨었는데, Q&A 한 개 만들어 놨었는데, 메뉴. 아, 데코레이터에다가 안 넣었나요? 메뉴를 안 집어 넣었어요. 그, 디폴트, 맵핑에서 이제 URL 디폴트 만들어 놨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메뉴가 안 보이는 거는 이게 디폴트 언더바 JS 그 데코레이터.jsp죠. JSP를 건드려야 되는데 JSP 디폴트 언더바 데코레이터 JSP에 가시면 메뉴 있는 부분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컨트롤 F 누르고 이미지 뭐 이렇게 또는 일반 게시판 찾아보시면 이제 이렇게 버튼 쪽으로 가게 되죠. 앵커 태그. 거기에 대해서 한계 복사부처럼 더하시고 질문 답변 쓰면 되죠. 질문 답변 들어가세요. 질문 답변 가시고 Q&A입니다. 영어로 Q&A 있으면 조금 있어 보이긴 하겠죠. 네, Q&A. Q&A에 리스트.2로 가세요. 뭐 이렇게 써져야 쓰는 거죠. 자, 이제 실행하면서 오류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재저장했습니다. 저희가 Q&A에 해당되는 질문 답변이 한 개 나오게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 이제 Q&A.list.2가 오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데이터는 잘 나왔고요. 이건 데이터 보면서 이제 뿌렸는데 드디어 쓰기가 안 돼 있죠. 드디어 쓰기에 해당되는 것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련 글은 여기 1번 관련 글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아직 안 했죠. 질문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DB에서 한 번밖에 안 했고, 순서번호 1, 2, 3, 4대로 잘 들어갔고, 드려쓰기 얘가 0이고,
그 실제적인 원본글은 0입니다. 0. 얘가 질문이에요. 질문이고 그 이 질문을 보고 답변한 거는 들여쓰기 한 번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답변으로 한 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 한 번 들여쓰기 해라. 현재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고 이게 두 답변의 답변이라는 얘를 보고 요 밑에 있는 걸 작성한 거예요. 작성한 거기 때문에 얘가 2번 두 번 들여쓰기를 해라 이런 얘기죠. 얘는 두 번 들여쓰기. 얘는 한 번 들여쓰기. 요거는 요걸 보고 얘를 작성한 거죠. 작성한 거라서 얘는 한 번 들여쓰기. 되셨죠? 되셨나요? 부모글을 보면 얘가 1번입니다. 1번. 그러니까 얘 글을 보고 얘 글을 보고 이제 여기 얘 글을 보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거고요. 얘도 1번입니다. 1번이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아, 들여쓰기 아니라 그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글이 이렇게 돼 있고요. 얘가 0 돼 있는데 얘는 널입니다. 널. 데이터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0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널로 돼 있으시고요. 요거는 3. 3이니까 3번 글이 부모글이다. 지금 이게 4번 글인데 3번 글을 보고 작성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네. 이런 게 잘 데이터가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으세요. 자, 이제 클릭은 하면 페이지 만든 게 없기 때문에 클릭 안 되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리스트 JSP에서 저희가 보여주는 걸로 봤을 때 보여주는 제대로 보여주나 보시면 들여쓰기가 안 돼 있어요. 관련 글 번호로는 돼 있고요. 순서 번호로 맞춰서 잘 돼 있습니다. DB에서 가져와서 들여쓰기는 요 들여쓰기가 여기 실제적으로 들여쓰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죠. 제목을 출력하기 전에 포문 돌려가지고 들여쓰기를 진행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목 이렇게 찍기 전에 그 TD 안에다가 저희가 들여쓰기만큼 포문을 돌리자. 그리고 블랭크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블랭크 밑에 이제 화살표 한 개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기에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살표는 W3 스쿨스 가시면 부트스트랩 가세요. 부트스트랩 3 쓰고 계시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그래픽콘이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픽콘. 맨 아래에 보시면 부트스트랩 CSS 레퍼런스에 그래픽콘스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그래픽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꺾은 편, 아래쪽으로 꺾은 선. 여기 지금 아이콘, 요 클래스를 이렇게 매기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로 찾는 것 중에서 한 개 찾으세요. 삼각선 이렇게 꺾은 표시인데 요거 이렇게 밑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 괜찮고 요건 거꾸로 돼 있으면 좋은데. 네. 없으면 다른 곳에서 하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하셔야 되고 요거 요런 거. 동그라미 얼로 이런 게 동그라미 얼로라든지 아니면 손표시 괜찮습니다. 손가락 표시 이렇게. 손가락 표시로 이제 이렇게 그래픽콘 하드 라이트 쪽 그래픽콘 이런 쪽으로 이제 찾으시고요. 적당한 거를 일단 찾으세요. 없으면 그래픽콘 말고도 다른 게 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픽콘으로 사용 꺽쇠 표시에 해당되는 것도 괜찮은데 저희는 손가락 표시 정도 하겠습니다. 손가락 표시 정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할 거고요. 이제 손가락 표시에 보시면 이제 답변 글이니까 손가락 표시를 해서 이건데요. 오른쪽 손가락 표시. 맨 오른쪽에 try yourself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그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이 앞에다가 이렇게 보여줘서 사용을 할 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블랭크를 좀 들여쓰기를 실질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 전에 들여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실제로 타이틀을 찍기 전에 여기입니다. 타이틀 찍으세요. 여기 TH 이제 좀 길어지니까 엔터 칠게요. 엔터 사용하시고요. 자 이제 반복문 처리를 합니다. C땡땡 for each를 이용해서 하시는데요. 그 몇 번 반복할 거냐면 지금 이제 저희가 begin 그 1번부터 반복을 하죠. end 쓰시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equal로 상단에 찍고요. end는 달러 중괄 열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 가져온 것 중에서 그 들여쓰기에 해당되는 lav 넘버인데 부여에 들어있는 lav 넘버만큼 이제 반복 처리를 할 건데 여기에
블랭크를 몇 개 찍을 것이냐, 뭐, 곱하기 5, 5개씩, 5에 곱하기. 그러니까 0번이면 안 찍혀요. 1번부터 시작하는데, 그 0번까지니까 안 찍히겠죠? 안 찍히시고요. 이만큼 찍는데, N 쓰시고요. NBSP 세미콜론이, 이게 이제 블랭크란 뜻이에요. 블랭크. 이만큼 블랭크를 집어넣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집어넣어본다. 집어넣으시고, 리스트에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요.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아, 답변처럼 보이네. 근데 이제 이게 답변처럼 보이면 제목이 답변이라고 써 있어서 괜찮은데, 그,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화살표나 아니면은 이제 손가락 표시한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폼 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비기는 1부터 시작하고 엔드는 이제 레벨 넘버 곱하기 5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사용하고요. 아이콘 집어넣어보자. 아이콘은 이제 try yourself 해서 썼던 거. 스판태그로 썼네요. 스판태그, 라이트 하드, 요거, 클래스 집어넣은 거, 스판태그. 그 안에 텍스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얘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시고요. 얘는 조건문에 의해서, C땡땡 if. 언제 이게 들어와야 돼요? 레벨 넘버가 달러 중으로 LAV가 1보다 같거나 크고, 현재 0보다 크면 얘가 이제 나와야 돼요. 0보다 크면 이렇게 써놓고요. 태그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0보다 크면 나와야 합니다. 답변이니까 이렇게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원본 글에는 없어야 되고요. 안 나와요. 이런 0보다 크면 나오죠. 레벨 넘버, 부여하네. 이게 마음이 급해서 부여하네. 레벨 넘버가 0보다 크면 내보내자. 이제 새로 고침 하시면 이제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있는 거죠. 손가락 표시 안에, 이거 너무 딱 붙었는데, 여기 블랭크 한 개 떨어뜨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화살표 같으면 블랭크가 안 붙어도 되는데, 지금 화살표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했더니 이게 블랭크가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뒤에다가 블랭크 한 개 띄죠? 이렇게 해가지고, 스판테가 하고, 여기다 한 칸 띄세요. 그냥 블랭크, NBSP 넣어도 되고요. 그냥 한 칸 띄면 한 칸은 먹어요. 새로 고치면 이렇게 한 칸이 먹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먹었죠? 답변이 이렇게 돼 있고. 됐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이게 너무 멀리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 3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곱하기 5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MBSP 곱하기 5로 해서 사용했는데, 여기다가 좀 붙이려면, 이렇게 3. 세 번 들여쓰기. 스페이스바로 세 개씩 집어넣어라. 이렇게 쓰시면 약간씩 붙는 거죠. 세 개씩 집어넣으면 좀 그러네요. 4개. 4 해가지고 확실히 안 보이면 들여쓰기가 너무 밋밋해져가지고. 됐죠? 한 4개 정도면 이제 들여쓰기가 얼추 들여쓰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CSS까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